보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14일까지 3일간은 거제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1건의 부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선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경제과장 이형운입니다. 의안번호 270, 거제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과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한 성장 도모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임법에 따라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소상공인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한 경영 실태 조사 등에 관한 사항 추가, 창업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확대, 소상공인 관련 단체 사업 지원에 관한 규정 신설,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 소상공인 날 행사에 관한 규정 신설, 소상공인의 효율적 지원과 사업의 전문성을 위하여 사무위탁 규정 수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예산 조치는 2021년 반영 예정이고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법 예고는 2020년 6월 29일부터 7월 20일까지 21일간 거쳤고 예고 결과 의견 제출 사항에 대하여는 뒤편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별 역량 평가에서 개선 의견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신구 조문 대표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조례 명칭을 거제시 소상공인 지원조례에서 거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제3조를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에서 지원계획 수립 등으로 수정하고 2항을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호 지원 대상 및 대상 사업, 2호 지원 한도 및 조건, 3호 신청 절차, 4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3항은 신설하여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의 경영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제4항,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할 때에는 사업 시전에 제2항 각호에 따라 세부사항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4조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 조항을 창업 및 경영 안정 지원으로 하면서 시장은 소상공인이 창업 및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호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상담, 자문 및 교육 사업, 2호 소상공인 생산 제품 홍보 및 판매 지원에 관한 사업, 3호 창업 및 경영 개선 자금 지원 사업, 4호 시설 작업장 보수 등 환경 개선 자금 지원 사업, 5호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 브랜드 개발 판매 촉진 등 마케팅 지원, 6호 그 밖에 소상공인이 창업 및 경영 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4조 2 소상공인 단체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시장은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0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항에서 제2항의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소상공인 지원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 2 구성 및 임기, 제11조 3 위원회 해촉,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1조 4 위원회 재측 기피 회피, 제11조 5 위원장의 직무, 제11조 6 회의 운영, 제11조 7 간사, 제11조 8 수당 등, 제11조 9 소상공인의 날 조항은 새로이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8페이지 제16조 사후관리조항에 있어서 성별영향평가검토견에 따라서 소상공인의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로 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입법 애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및 처리 결과입니다. 의견서는 거제시 소상공인연합회가 제출한 내용입니다. 제3조 사망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의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소상공인 단체를 통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한 의견은 지자체가 직접 또는 전문기관 관련 단체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는 사안으로 특정 기관을 명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되어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시장의 책무 규정 신설 의견은 상위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항에 규정되어 있고 또한 2020년 2월 4일 제정되어 2021년 2월 5일 시행 예정인 소상공인 기본법에도 규정되어 있어서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4조 창업 및 경영 안정 지원 조항에 대하여 폐업 부분을 별도 명기하자는 의견은 재창업 없는 폐업 지원은 관련 법령 및 조례 제정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다고 보여지고 환경 개선을 경영 환경 개선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은 환경 개선이 경영과 창업 등의 환경 개선을 포함한 포괄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았어 개정한 대로 추진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제10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은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구성 및 임기 신설 조항, 위원회의 해촉 신설 조항, 위원회의 재측 및 퇴피 조항 신설, 위원장의 직무 조항 신설, 회의 조항 신설, 간사 조항 신설, 수당 등 조항 신설 의견은 수정하여서 반영하였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공제사업 지원 조항을 신설하자는 의견은 현재 경상남도에서 도내 소상공인에게 기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며 도와 시의 중복 지원 가능 여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의 협의 검토를 거쳐야 하는데 도 시군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인의 날 조항 신설 의견은 관련 법규의 취지에 부합해 제출안을 일부 수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조항 신설 의견 중에서 제1항은 법률 제25조 2항에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연합회를 통하여 간접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직접 지원을 조례에 명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되어지고 제2항 신설 의견은 이번 개정조례 제4조에 의해 소상공인 단체의 지원조항을 신설하면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고 있으므로 따로 연합회 지원 규정 신설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6페이지 거제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비용 추계입니다.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으로는 안제 3조 소상공인의 경영 실태 조사, 안제 4조 소상공인의 지원 사업, 안제 4조의 2, 소상공인 단체 지원이 있고 비용 추계 결과 창업 및 경영 상담, 자문 및 교육 사업에 연 1억 원 정도, 소상공인 경영 실태 조사 실시 및 실시에 연 5천만 원, 소상공인 관련 단체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에 연 5천만 원으로 연간 20억에서 30억 정도 추계가 되었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지원 조달 방안으로는 연간 2억 내지 3억 원을 지방교부세로 조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 의견상 개선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 제16조 사후관리 제1항에 단 그 경우 소상공인의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로 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단서장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소상공인 조례 개정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먼저 검토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270호 거제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상위법인 소상공인 보험이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한 개정조례안으로 그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에 따라 조례 제명을 거제시 소상공인 지원조례에서 거제시 소상공인 보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경영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창업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확대와 소상공인 관련 단체사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소상공인의 날 행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소상공인의 효율적 지원과 사업의 전문성을 위하여 사무위탁 관련 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상위법인 소상공인 보험이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도모와 경제 주체로서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현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소상공인 지원조례는 이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서 되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거제시의 소상공인은 대상은 지금 현재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뭐 공식적으로 13,000 지금 현재 통계자로 나와 있는 부분은 13,000여 개 정도가 됩니다. 없어지고. 예. 예. 거기에서 정하는 소상공인은 어떤 분들입니까 대상자가? 이게 뭐 이제 중소기업, 중기업, 소기업을 제외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중에서 소기업에 해당되면서 이제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 기업 뭐 이렇게 되는데 자산 총액은 5천억 미만 뭐 업종별로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매출액이 최대 120억 이하. 상시 근로자가 5인인데 이제 강업 제조 건설업은 10인 미만 뭐 이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거제시에는 사업체가 한 13,000개 되어진다. 그런 그다음 종사자는 대략 어느 정도로 종사자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뭐 이게 뭐 지금 공식적인 통계 자료는 2018년 자료입니다. 예. 그래서 13,045개 업체에 24,602명이 종사자로 이렇게 통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존 조례에도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예. 지원 계획을 수립한 게 언제입니까? 예, 2013년이 하면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예. 예, 지원 계획이 하기는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까? 이게 매년? 매년 어쨌든 이게 육성 자금도 있고 사장님 자금도 있고 해서 예. 어떤 우리 내부 행정 내부적으로는 1년 단위로 이렇게 좀 그 기본적인 지원 계획을
자체적인 거는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번에는 이제 비용 투개세에서 나온 것에 따라서라도 소상 관련 지역 경제 활성화나 사업 지원이라든지 경영 실태 조사 뭐 이런 등을 해서 이제 이행 예산을 매년 편성하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 뭐 할 수 있다는 부분이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예. 예. 하겠다는 것보다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번에 이제 경영 상담 컨설팅 이런 부분들이 실태 조사 이런 부분들이 기존 조례는 없었었는데 이번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이제 새로운 문구들이 이런 규정들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런 걸 실시할 경우 이제 추계가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최소한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경영 실태 조사를 비용 추계에서도 이게 하겠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최소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영 실태 조사에만큼은 물론 이제 저희들도 뭐 계획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이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반드시 한다는 보장은 제가 답을 못 드린다는 얘기고 하려고 노력은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어쨌든 소상공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우리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을 비추어 봤을 때 또 조례 개정안도 이렇게 나오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경영 실태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에서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상공인의 날이 11월 5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소상공인의 날과 해서 이제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예.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올해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소상공인 날을 통해서 어쨌든 뭐 행사나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뭐 없었었고 올해도 뭐 이게 이제 아직 조례 개정 여부가 아직 이렇다 보니까 계획은 안 잡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나오는 이제 소상공인 관련 단체라 하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게 뭐 물론 뭐 직접적인 있지만은 전체적인 게 우리가 뭐 상인 연합회도 저희가 판단할 때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를 보고 있고 예. 이게 이제 꼭 연합회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관련 단체는 우리 소상공인 업 종사들이 어떤 모여서 결성된 단체는 관련 단체라고 다 포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소상공인 단체의 연합회 형태로 거제시도 최근 조직되어졌고 또 다른 지역의 경우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보호는 그 대표적인 단체로 소상공인 연합회로 이렇게 해서 시와 협의하고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을 함께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예. 그 이번에 일부 개정 조례안이 아니고 예. 제가 보니까 전부 개정 조례안에 해당되는데 제명부터 또 조문들이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그럼 전부 개정 조례안으로 해가지고 조문들을 좀 잘 정리를 하시지. 뭐 11조 같은 경우는 11조, 11-9조까지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이게 약간 중소기업 아까 대행한다는 부분에서 소상공인 연합회 심의회가 따로 이렇게 규정을 두다 보니까 각 회의 간사 수당 이 조항이 그냥 일괄적 거기에 하나의 어떤 기능이 딱 추가되니까 그 전체적인 회의를 어떻게 줘야 된다. 그다음에 뭐 수당은 어떻게 줘야 된다. 이게 그냥 다 신설된 겁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은 회의 심의위원을 별도 둔다는 그 내용상 때문에 조항이 그래서 일곱 개가 같이 새로이 그냥 쭉 따라서 이렇게 신설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네, 이렇게 조례를 예, 예. 그 전체를 그 손을 볼 때에는 예, 예. 조문들을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예. 이게 맞습니다. 예. 예. 지금 이제 거제에 13,000여 개의 그 소상공인이 있다고 했는데 예. 지금 이제 그 소상공인 연합회가 발족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조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안을 이제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예. 이제 그분들의 어떤 총의를 모아 가지고 예. 아마 의논을 해 가지고 제출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중에서 5건이 이제 미반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예. 예. 그 중에서 제가 보니까 한 두 건 정도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미반영해도 뭐 상위법에 준해서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나머지 세 건에 대해서는 왜 안 됐는지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 3조의 지원 계획 수립 및 공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새롭게 이제 경영 실태를 조사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지원을 위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지원을 위해서 경영 실태를 조사하는데 이 주체가 누가 돼야 되느냐? 저는 이제 우리 시가 하더라도 어차피 그 소상공인 연합회가 생겼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가장 어려운 직종 있을 수 있고 또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코로나 19 이전에 조선산업 불황이 와가지고 지역 경제 침체가 벌써 4~5년 정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폐업하는 숫자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소상공인 연합회를 통해 가지고 경영 실태 조사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미반영한 이유가 저는 너무 좀 궁색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이게 이제 사실 지금 이번에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사실은 저희 시가 따로 이렇게 실태 조사를 한번 할까 했었는데 경남도가 그 30억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경남발전연구원을 통해서 각 시군과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하고 있어서. 근데 그 부분에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전부 지금 현재 우리 거제시 소상공인연합회가 참여하도록 해가지고 매칭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오히려 조금 더 폭넓게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오히려 이게 그 이제 특정을 해버리게 되면은 더 오히려 좀 이게 경직될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이게 시행하게 되면은 가장 소상공인 부분을 잘 아는 소상공인 단체가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협의해서 거기에 맡길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그걸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데 이걸 이게 이렇게 단체를 특징화시킴으로 해서 오히려 더 유연성이 떨어지고 그런 것 부분에 그렇다는 말씀.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제로 올해도 지금 그렇게 도가 시행하는 사업에는 소상공인 연합회를 매칭시켜서 지금 실제로 잘 하고 있다는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지방자치시대고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중소기업 벤처부를 통해서도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경상남도도 광역 단위에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8개 시군이 있는데 경상남도 입장에서는 18개 시군에 맞는 그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저희 거제시는 별도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을 일부를 만들어가지고 경영 실태조사를 해야 되고 또 저희가 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중소기업 기금을 뭐 그 줘야 된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여러 가지 그 방법에 의해서 경영 실태를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좀 더 폭넓게 조례를 개정할 때 소상공인 연합회를 통해서 하면은 보다 효율적이지 않겠냐 이런 뜻을 제안한 건데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 거제시에 대한 조례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는 법률에 의해서 그 법률을 가지고 있고 경상남도는 광역시 단위의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거제시 조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그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정하진 않았지만 소상공인 단체를 통해서 하면은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 반영한 것 중에 제 4조가 있습니다. 4조가 굉장히 긴데 그 창업 및 경영 안정 지원에 보면 이 폐업이란 말에 대해서 좀 서로 간에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이제 지원하는 뜻에는 맞지 않다. 창업에 대한 거 아니면 경영 활성화 아니면 경영 효율화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측면을 이제 보다 보니까 시에서는 당연히 그 부분을 볼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 연합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폐업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고충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폐업 절차라는 것이 음식점 같은 경우에 안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분이 또 할 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건물주하고 그 실제 음식점주하고
사이가 좀 틀어져가지고 그러면 음식점주가 본인이 폐업을 신고를 하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다른 분한테 임대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사정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봐가지고 폐업에 대한 부분도 일정 부분은 좀 우리 그 조례에 넣어가지고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절차라든지 지원책이 좀 있어야 된다. 그런 측면인 것 같은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 부분을 고민하면서 다른 뭐 사실 뭐 시군 사례들도 수집해서 이렇게 해봤는데 지금 우리보다 조금 큰 도내 시군 뭐 창원, 김해, 양산 다 이렇게 폐업 부분들이 안 들어 있습니다. 안 들어 있고 이게 이제 물론 이제 뭐 위원님 하시는 말씀도 있고 연합회 의견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 폐업을 하더라도 이제 재창업이 되는 어떤 폐업의 어떤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보고 단순한 폐업은 이게 조금 같이 이렇게 하는 부분이 좀 아마 소상공인 연합회에서도 예. 단순한 폐업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하지는 예.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시군의 어떤 사례도 참고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다른 데도 이렇게 좀 사례가 있으면은 할 것인데 뭐 이렇게 폐업 부분이 언급이 안 돼 있는 시군들이 대다수여서 이렇게 저희들은 했습니다. 예. 아마 우리 시가 좀 빠르게 이렇게 예. 그 조례 개정에 나서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견이 전달된 것 같고요. 아마 다른 여타 지방자치단체도 조례 재개정이 이루어진다면은 그런 쪽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첨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예를 이제 제가 보면은 다른 데는 오히려 창원, 김해, 양산 이런 데 보면은 아예 지원 제외로 해가지고 휴 폐업은 제외 대상으로 딱 못을 박아놨거든요. 거기는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여러 가지를 이제 감안해 볼 때 저희들이 이제 폐업을 같이 포함시키는 부분이 좀 뭐 이렇게 적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서 했습니다. 예. 과장님, 우리 조선경제 과에 여러 업무들이 있는데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창원하고 김해 사례를 가지고 거제에 붙이면 안 됩니다. 거제보다 더 어려운 지역을 가지고 우리 조례를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그 소상공인 연합회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신설이 되는 건데.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명시를 해두는 것이 맞지 않느냐. 안 제4조에 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중에는 시장에 하는 그 지원책 중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이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례든지 그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규정이 있어야 된다. 그걸 아마 명시를 해두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어렵습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니 뭐 사조의 사업과 활동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그러니까 예. 제가 사조를 봤는데 예, 사조 이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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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조에 있는 내용하고 예. 이 내용하고는 좀 달라요. 예. 제가 사조를 봤습니다. 봤는데 예, 예.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 상담, 자문 및 교육 사업, 소상공인 생산 제품 홍보 및 판매 지원에 관한 사업, 창업 및 경영 개선 자금 지원 사업 예.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것은 개별만 뭐 2천여 개, 3천여 개에 달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부분이고 연합회에 대한 지원 부분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예, 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뭐 우리 시가 다 한다기보다는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여러 활동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활동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비정규직 뭐 지원센터에 그 인건비하고 운영비 지원하는 것처럼 이런 항목들을 좀 넣어가지고 예산의 한도 내에서 우리 시가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얼마든지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관련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이 예, 내용을 첨가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제 이게 2항은 충분하게 사실 사조 2에서 충분히 다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고 1항 부분인데 연합회 지역 운영에 필요한 갱비 일부를 이제 지원할 수 있다는 1항 부분인데 이 1항이 지금 이제 이 모법인 이제 각 법률에
이게 직접적인 지원을 지원이 안 되고 연합회 지회의 운영 필요한 경비는 연합회를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주도록 이렇게 법률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법률하고 지금 이제 배치가 됩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 직접 지원을 하게 된다면은 현재 법률상은 연합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직접 지원해야 되는 쪽으로 되기 때문에 이게 좀 현행 법률과 지금 조례가 약 배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지금 4-2에 보면 소상공인 단체 지원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러면 여기에 연합회에 여러 가지 그 사업들에 대한 지원책도 포함되는 겁니다. 아니 이제 그거는 이항은 괜찮은데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연합회를 통해서 간접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이제 1항을 갖다가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은 그걸 이제 직접 지원하는 쪽이 되니까 법률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인데 어차피 시장이 그 사조에 보면은 그러니까 창업 및 경영 안정 지원해 가지고 시장이 지원하는 것을 1호부터 6호까지 네. 이렇게 넣어놨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1호부터 6호까지의 이 내용이 그 우리 소상공인 연합회 네, 네. 이런 쪽에서 얼마든지 사업 범위로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조선경제과가 하는 역할을 소상공인 연합회가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조 부분은 사조 2에서 당연히 그 이렇게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러려면 예, 예. 이제 근거가 있어야 되고 예, 예. 소상공인 연합회 지원이라고 하는 뭐 13,000여 그 소상공인들을 대표한다 하면은 예. 대표성을 인정한다 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항목들은 좀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예, 어쨌든 법률상 배치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이제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조금 법률에 어떤 그래서 이제 소상연합회 측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 법률에 이런 부분을 약간 개정이 있어야 되겠다. 법률에 개정이 있어서 우리가 직접적인 어떤 부분이 가능할 여지가 열린다면은 또 개정을 통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역 경제에 뭐 큰 대기업도 필요하지만 이 소상공인들의 역할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소상공인들이 없으면 대기업도 없는 겁니다. 예, 예, 그런 뜻에서 폭넓게 조례에 좀 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과장님 조례 조선경제가 세 개나 들어있네요. 먼저 이 조례는 내년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건 아니죠. 아닙니다. 지금 아니죠. 예, 이게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것이죠. 예. 저는 이 조례 중에 제3조 지원 계획의 수립. 예, 예. 여기 보면은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시행령 제3조는 국가는 제3조 2항이네요. 지방자치단체는 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의무 조항으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예. 우리는 시행할 수 있다. 수립할 수 있다. 이거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시행령처럼 이 매년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오고 있었고 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위 법과 맞게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좀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제11조 11조의 그 위원회 구성 임기 제2항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상공인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아니 대개는 우리가 이제 그 우리 시의 수많은 위원회가 대개는 위원장이 이제 시장이나 부시장, 뭐 이렇게 국장, 공무원이 합니다. 예. 그리고 부위원장은 대개 이 협치를 위해서 위원 중에 호선합니다.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제가 이게 표준안도 한번 살펴보니까 표준안에는 위원장은 실무 국장이 하고 경제 담당 국장이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 예, 예. 위원장 부위원장을 우리가 이제 공무원이 다 하기보다는 예, 예. 제가 볼 때는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는 것이 더 협치의 의미를 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58페이지 이 경우 제16조 4호 관리입니다. 이 경우 이게 신설된 부분이에요. 예. 소상공인의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로 한 자료를 제출하 주요 분석 단위로 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예. 요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린 게 세 가지인데요. 예, 예. 예, 이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첫 번째가 이제 지원계획 수립 할 수 있다를 할 수 있다를 예. 해야 한다로 해야 되지 않나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저 거기 이게 이제 그 되게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이게 법률상 있는 부분은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의무장을 둬놨습니다. 이제 그게 3년마다 이제 소상 지원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법률을 보면은 중기부 장관이나 아니면 지자체나 이렇게 이제 같이 되는 거는 이렇게 같이 명기를 하거나 아니면 장관은 또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돼 있는데. 이 부분 저 그게 의무장은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의무장을 두고 있고 이게 지금 뭐 다른 데도 지금 그 이제 지원계획 수립에 보면은 뭐 다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다른 시군도 사실은 창원부터 이래 쭉 뭐 저희가 자꾸 창원 이 다른 시군을 비교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법률에서 이제 의무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은 안 돼 있다 보니까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서 이렇게 가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그러니까 일단은 예. 우리 경제 조선경제과에서는 소상공인보호법의 제6조를 그죠? 예, 6조를 그러니까 장관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기본계획및 시행, 계획, 수립, 시행 요 6조에 해당하면 장관은 예. 의무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예. 의무가 아니다 예. 이 말씀인 거고 예, 예. 이제 저는 이제 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예, 예, 이제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우리가 시장의 책무를 여기 조례에서 뺀 이유는 예, 예. 상위법에 제3조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 책무가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예, 예. 굳이 중복해서 조례에 담을 필요가 없다. 예, 그는 그대로 이제 그래서 뺐다는 예, 예.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는 그대로 이제 법률을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가 시행을 하면 될 것이고.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예. 이게 이제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장은 예, 예.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 합니다. 그죠? 그런데. 예, 예. 지원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 수립 시행은 또 여기 육체에 보면 예, 그래, 예,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 부분 상위법이 사실은 조금 미스매치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뭐 저희들 뭐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예. 여기에는 수입 뭐 아까 주장하신 대로 제 6조에 따라 우리는 했기 때문에 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 인정합니다. 그러면 책무를 시장의 책무를 담지 않은 이상 예. 상위법대로 그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이 예. 3조는 예, 더 범위가 넓어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넓고. 6조는 예. 그 세부 사항이거든요. 맞습니다. 어찌 보면 큰 범위에서 예. 시장이 예. 그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에 저는 예. 다 담아서 예. 우리 만약에 조례는 이렇게 시행령 아니 그 법률 제6조를 따라서 한다 하지만 예. 의무 사항으로 이걸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원 시책은 의무 사항 말씀 맞고 예 이것도 예, 예. 그리고 예 이제 다음번에 그 이제 뒷 부분에 그 이제 부위원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건 사실은 이제 뭐 그 연합회 제출한 안을 가능하면은 그대로 수용한다는 입장을 가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 연합회 제출한 안이 그 업무 담당 국장으로 이렇게 제출돼 있었어. 저희들도 막 그대로 이제 사실은 그냥 따서 반영한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이 사실은 그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 대다수가 부위원장 사실은 호소를 하는 부분들에 맞습니다. 대해서 네. 네, 저는 공감 가고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 그 의도 없이 이제 소상 연합이 제출한 의견을 가급적이면 그대로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뒤편에 그 16조 2 부분은 이게 뭐 저희 이게 성별 역량 평가는 우리가 따로 어떤 의뢰를 해서 전반적으로 뒤에 이제 그 68페이지에 성별 역량 평가 검토 의견 통보서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이제 성별 요 관련 법에 따라서 종합적인 성별 역량 평가를 실시하고 거기서 이제 우리 개선 의견을 제시해 온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은 뭐 그 개선 의견을 그대로 이렇게 조항에다 반영한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종합검토 의견서상에 의견 제시가 요즘 성별주의 분석관에 한 자료를 제출하는 단서상을 명시하도록 이렇게 의견 제시와서 거기 그걸 그대로 반영해서 이 항을 추가했습니다. 아니 예 아니 예. 근데 이게 저는 이 평가 자체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로 하여 이 말은 그러면 가게 실태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예예예. 예, 예. 할 때 여성이 운영하는 가게 비율을 얼마를 두라는 건지 뭡니까 이게?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들도 좀 이해 안 가서 사실 검토 부서하고 이렇게 좀 얘기 있었는데. 이게 또 우리 저희 전문 분야도 아니고 여기 요 자료 68페이지 사실 보면은 내용이 뭐 그 해당 내용과 개설한 검토 사유가 엄청나게 길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래서 이게 비전문적인 분야다 보니까 전문에서 검토를 한 사항을 우리 저희가 이렇게 좀 그 이렇게 다시 수정을 요구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대로 이렇게 반영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면 예.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이걸 예. 이 우리가 소상공인이 분야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다양한 분야에 성별 그러니까 여성이 운영하는 예. 부분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예, 예. 이 종합적인 보고서나 이게 실태 조사에 반영해라. 예, 예. 이 상황인 것 같은데. 예. 아니 과장님 정확하게 모르시면 어떡해요? 아니 이게 이제 저희들도 이게 이렇게 명시를 해야 되느냐고 참 제기를 했었는데. 이게 또 그 무수에서 이렇게 이 담당 계장님 제가 이거? 판단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저희들도 이제 일부 부분에 대해서 전문기관에서 왔기 때문에 현장님 그 이게 요즘 그러고 이제 저희가 앞에 조례도 보면은 이게 서식에 뭘 조사할 때도 전부 남녀 성별을 포착이 돼 있습니다. 이게 요즘 그 저 오히려 그게 더 저는 침해한다고 보는데 요즘 그 저 무슨 조사포의 서식에도 보면은 남녀 이렇게 또 대표자도에도 뭐 남녀 이렇게 어쨌든 지금 현재 어떤 성별 영향 평가 법상의 어떤 부분을 쫓아가다 보니까 이런 상황 같은데 저희도 상식적으로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예. 맞는 저 제가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성인지 예산이나 아니면 양성평등법에 예. 의해서 예, 예. 이제 성별을 이렇게 좀 적절하게 예, 예. 배분을 해서 실태 조사를 해라 이거 같은데.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뭐 저는 질문이 다 끝났고요. 그 아까 뭐 나중에 또 토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동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뭐 연이틀 고생하십니다. 예 과장님 아까부터 자꾸 본인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다 그러는데 이해 되게끔 만들면 되죠. 예. 우리 소상공인이 13,000 예, 아까 13,345 예, 정도 예. 예 그 조건이 예, 그 예. 5인 이상 예. 또 제조업은 뭐 10인 이상 예. 이하 예. 이렇게 되는데 그 종사자로 치면 우리 거제시의 경제 비중 차지하는 비용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습니다. 예, 상당히 높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우리 그 거제 경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 소상공인들에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실효성 있는 조례입니다. 이거 만들어 놓고 뭐 지원 행동 옮기지 않으면 뭐 하는 겁니까? 뭐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4조 내나 이 지원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예, 지금 2차 보전 말고 예.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어느 사업이 있습니까? 우선은 지금 그 우리가 경영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200만 원 이제 리모델링하고 뭐 이런 부분들. 네,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저 지원되는 게 있고 지금 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올해 사실은 그게 예산이 얼마나 됐죠? 우리가 그게 우리가 도비를 받아서 1억 7천 사용하는 우리가 98개 올해 예 올해 98개 업체에 예. 이렇게 1억 7천 4억만 원을 지원을 했었고 예. 지금 그 연초에 뭐 코로나 사태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그 소상 육성 자금을 대폭 확대해가지고 뭐 위원님들이 다 승인해 주시가지고
2차 보존도 1년에서 3년을 확대해 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특례 보증 수술도 1%를 또 지원해 주고. 그거는 또 올해 코로나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아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제 어쨌든 예. 이게 한번 어쨌든 어려운 시기에 근데 올해는 올해는 이제 그런 그 예. 사업비 때문에 국가에서 내놓은 사업비 때문에 좀 많이 할때가 되었는데 아니 이제 이게 네. 이제 요 이제 1년에 3년 되고 한 부분들은 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촉발됐지만은 네. 계속 다음 해부터 적용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 그래서 이 확대한 부분은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확대 적용해 나가는 어떤 시책으로 썼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해 나가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좋은 지원 내용들을 만들어 놓고 예. 이게 지금 우리 사업자의 신청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 사업 시기를 정해놓고 예산을 소진할 때까지 예 예산 소진까지 원래 연초 되면은 예.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공고를 하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어차피 수시로 신청에 의해서 지금 시행을 그래서 자금 소진 시까지를 이렇게 저희들 합니다. 뭐 400억이면은 400억을 이렇게 공고를 내 가지고 네. 소진하고 그래서 그래 하다 보면 이제 금융기관과 이제 매칭되고 신용보증재단과 이렇게 해서 이제 상가업체 이제 소상공인들이 네. 직접 신청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타 지역의 조례를 보면 예. 재창업이라는 이 조문이 있습니다. 예, 예, 예. 재창업도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인데 예. 우리 시에서는 지금 현재 이 조례 내용을 보면 뭐 시설 작업장 보수 등을 이제 지원할 수 있는데요. 예. 재창업이라고 우리가 했을 때 완전 좀 대수선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예, 예. 이렇게 재창업을 이 문구를 넣어서 좀 재창업자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걸 이 뭐 위원님 재창업도 내가 창업 아닙니까? 예, 재자가 내가 뭐 다시 한 창 내가 창업이기 때문에 그냥 물론 예 재창업도 내 창업으로 뭐 창업의 대상이 되니까 이 창업도 아 재창업도 창업에 해당된다고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뭐 그 말에 이 말에 비슷한 말이지만은 우리가 또 조례의 내용을 담을 때는 또 세세하게 담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어쨌든 뭐 우리 의원께서 좋은 내용들을 지적해 주셨었고 저는 한 번 더 강조드리는데 조례 만들어 놓고 실행이 옮기지 않으면 선언적 의미의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여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조례가 이렇게 이 뭐 거의 뭐 전부 개정 비슷하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환영할 일인데 실제로 아까 우리 김동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소상공인이 얼만큼 도움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한번 이제 중점을 둬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예산을 네. 우리가 일정 부분 정해놓고 예산 소진 시까지 1번부터 주름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산이 끝나서 뭐 신청해도 더 해줄 수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은 이게 네. 일정 부분 뭐 조례는 굉장히 좋지만 실제로 이 소식을 늦게 접하거나 또는 이제 어려움이 먼저 온 사람이 있고 어려움 늦게 온 사람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실제로 늦게 온 부분은 또 혜택을 못 받는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구제할 수 있는 이런 뭐 다시 추경을 한다든지 이런 뭐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조례에 이게 이제 뭐 요 조례에는 뭐 어쨌든 길을 다 터놓은 부분이고 예, 이제 예. 어쨌든 재원의 문제인데 이게 예. 이제 그 이게 뭐 여러 분야들이 어려운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도 이제 이게 올해 일단 어느 정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규모를 확대해서 이렇게 재원을 이렇게 투입했는데 사실 그 투입에 이제 재원을 확대하는 부분에도 한계가 있는 전체적인 어떤 재정 상황을 고려하다 보면 한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쨌든 저희들 최대한 이렇게 기존의 소상공인들이 빨리 조기 소진되고 해서 이제 그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확대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예. 거제시에 있는 소상공인이 13,000여 개 소가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예. 올해 우리 이제 뭐 이렇게 특별히 뭐 여기 이제 경영 환경 개선 자금 지원할 때 몇 개 소가 이렇게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는 실제로, 아까 리모델링 한 부분들은 98개 서고. 예, 예. 그러니까 뭐 이 13,000개 중에서 뭐 거의 뭐 100개 서도 안 되니까 10분의 1도 안 되고 거의 한 8% 정도만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고, 실제로 이제 다른 지자체 이렇게 보면은 요즘에 이제 식당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기 같은 경우에는 바닥 자리를 하다가 전부 다 이렇게 의자를 하는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한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되면은 신청하는 사람은 모두 이렇게 일정 부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이렇게 이제 사업을 받아서 했다라는 이야기들을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기 지원 조례에 해당이 안 되고 특별한 이런 사업에 해당이 되니까. 거기 내는 뭐 창업 경영 개선 자금, 그 환경 개선 자금이 4조에 다 그 지원 되도록 되어 있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이제 그 사업을 도비 매칭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제 1, 2차를 나눠서 도에서 참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더 추가로 도비가 와서 매칭했는데 12만들 사기에는 사실 좀 우리 시 재원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도비 매칭 사업으로 최대한 폭을 넓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내년에 도비가 이렇게 들어와야지 가능하다. 지금 현재는 우선 이 사업이 도비 매칭 사업으로 지금 되어 있고, 물론 이제 이게 도비 매칭 4만원으로 부족하다 했을 때 시의 또 자체 사업으로도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이게 뭐 시의 이제 지원이 필요한 곳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도비 매칭 사업은 도비 매칭 사업으로서 이렇게 가고 또 자체 사업은 자체 사업대로 가는 이런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가 국가에서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처럼 다음에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 강제적으로 이 휴업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노래방이라든지 뭐 이렇게 다중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PC방 이런 것을 맞습니다. 강제로 이제 휴업 명령을 내려서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될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는 어디 있습니까? 그건 지금 이제 지난 앞에도 사실은 국비로 순수 내려가지고 업소당 100만 원, 이거는 이제 조례에 있는 있다기보다도 재난안전법이나 이런 데서 그 이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 있어가지고 이번에도 지금 사실은 이제 그 지금 문 닫은 PC방 뭐 노래방 뭐 아니면 이제 이런 데에 그러니까 뭐 지금 그 아마 전국 추경을 하게 되면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50만 원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사실은 임대료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뭐 이렇게 이제 여기는 소상공인인데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이제 5인 이상이기 때문에 목욕탕도 해당이 됩니까? 해당됩니다. 해당이 됩니까? 그런데 5인 이상 직원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직원수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큰 규모 있는 데는 안 되고 소규모 있는 데는 또 이제 가능할 수 있는데 그래서 강제적으로 국가에서 이런 뭐 재난이라든지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실제로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렇게 4번 항이 있는데 우리 이제 이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재난 안전 관련 기본법상에 이제 이게 부분이 이제 사회 재난으로 봐 가지고 이게 이제 법에서 금액이 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해 갖고는 이제 실제로 내가 이렇게 손해를 보는 금액의 일정 부분이 안 되고 그냥 50만 원, 100만 원이 한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대료도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뭐 임대료의 몇 퍼센트를 뭐 이렇게 일주일간 휴업 명령을 내렸다든지 또는 한 달 동안 휴업 명령을 내렸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얼만큼 할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것을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저는 이렇게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요거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이제 특별하게 이제 발생한 재난안전자관리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 결정해서 정부 내려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정부가 지금 추경안을 제출했다는 이런 어떤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또 2차 우리가 코로나 확산 사태 때 어떤 또 업소들 문 닫은 데에 지금 현황을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정부 추경이 되는 대로 또 그 업소들은 또 저희들이 그 이제 참여한 업체들 문을 닫고 참여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정부의 방침대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사실은 이 소상공인들은 우리 뭐 경제에서는 실핏줄과 같은 이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이 잘 이렇게 이 영업을 이렇게 이제 하셔야지 우리가 거기에서 취업을 하고 또 이제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뭐 코로나 사태도 있고 그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보다 더 이제 조선 경기 침체가 더 어렵다고 어저께 또 누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쳐 있는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그 소상공인들에게 뭐 임대료라든지 뭐 이렇게 조금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을까 해서 제가 참 이렇게 아쉬운 마음에서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뭐 법률상 그런 것들 다 있어 가지고 어쨌든 뭐 지원책들이 요 꼭 요 조례에만 국한 아니고 법률에 포괄적으로 돼 있어서 정부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원 이제 국가 국비를 이렇게 우리한테 배정되고 국비가 안 내려오고 도비가 안 내려오면 지원을 실제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건 이제 거제시에서 조례를 할 때 일정 부분 이런 뭐 특별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뭐 어떻게 이제 뭐 임대료를 뭐 이렇게 얼만큼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것을 조례에 담을 방법은 예 어쨌든 어려울까요? 그 이게 이제 국가에서 주도해서 하는 부분도 이제 국가 법률에서 가능하기도 하고 우리 지금 이제 또 시의 어떤 재난 또 관련 조례나 이런 부분에도 그 시가 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재원의 문제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국가 지원이 없더라도 또 시가 만약에 우리 시만의 독특한 어떤 뭐 큰 어떤 영업에 많은 어떤 그 손실, 굉장히 위기를 겪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한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게 각 다른 법에서 이렇게 가능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있죠. 그런데 실제 그게 열려 있긴 하지만 이걸 근거로 이 소상공인들이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은 참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노재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 이인태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뭐 우리 그 소상공인들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지역에 뭐 미치는 영향이 많은 것 같고 지금 소상공인 우리 연합에 사실은 그 가입된 수나 뭐 프로테저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현재 우리 연합에 결성하고 이게 뭐 지금 뭐 이제 기반을 잡아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예. 어쨌든 뭐 그 수치적으로 이렇게 좀 하기는 그렇고 지금 현재 계속 확장 추세 있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시의 소상연합회 출범이 가장 늦었습니다. 늦다 보니까 좀 조직을 아직 갖추고 전체적인 그 소상공인연합회 정식적으로 회원에 가입된 숫자는 좀 뭐 아주 뭐 적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이제 그 연합회가 이제 발족되고 기틀을 마련해 가는 중이기 때문에 그냥 뭐 계속적으로 지금 확장 추세에 있습니다. 예. 뭐 좀 늦은 만큼 또 뭐 또 빠를 수도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뭐 또 만들어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 예. 중요한 거는 이 상공인들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아우르야 될 거 아닙니까? 역할을 하기 위해서 뭐 연합회라고 하면은 말만 연합회고 가입이 안 되면은 그 그게 연합회 역할을 할 수 없는 조건 아닙니까? 아니면 뭐 처음부터서 이렇게 막 어떤 조직을 확 완전히 갖춰가지고 역할을 다 될 수 있는 어떤 조직이 되면 좋겠지만은 또 이게 출범시키고 차츰 그런 어떤 조직으로서 어떤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고 하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조례를 통해서 다음에도 역할 부여를 좀 하면서 또 이제 그 연합회가 명실공히 이제 전체 소상공인을 이렇게 아우르고 대변할 수 있는 쪽으로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처음 뭐 출범할 때 열정이나 의지는 본게 많아 보입니다. 지금 현재 열정적으로 뭐 하고 계시는데 연합회에서 사실은 우리 그 1만 3천 개 정도 됩니까? 예예. 예. 그 되는 그 업종에 고충이 다 뭐 개별적으로 다 다른데 이거를 어떻게 다 이거를 뭐 한 방향으로 갈지 그거 제가 참 의문스럽습니다. 뭐. 아니 한 방향이 아니고 뭐 예. 여러 다양한 방향들을 해서 그 뭐 맞춰서 이렇게 일단은 경영 안정감 이런 부분들은 거의 어떤 업종의 구애 없이 어떤 거의 뭐 단일한 어떤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고 일반 뭐 환경 개선 작은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조금 그 업종에 따라 차이는 있긴 합니다만은 뭐 여기 이제 조례상에서는 뭐 어떤 전 업종에 이렇게 지원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열려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 그 예산은 많이 그 투입을 하는데 예. 개인 업주들마다 느끼는 온도 차는 사실은 좀 뭐 미미해 그렇거든요. 예. 그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고도 지원을 받고도 뭐 사실은 실질 도움이 돼야 되는데 실질 도움이 되는 사람 업주가 있는 반면 또 뭐 미미한 그런 업주들이 사실은 많더라고요. 제가 뭐 다니면서 이 여론조사 대부분 물어보고 하니까 그에 대한 이 사실은 조금 소상공인들 지원만 받기만 위한 조례인지도 의문도 사실 듭니다.
좀 실질적인 근본적인 뭐 이런 개선이 되는 조례가 되어야 되는데 지역만이 그 소상공인 살 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게 해결이 되어야지. 뭐 예, 아니 이제 근본적인 부분들도 이제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노력을 할 것이고 이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 부분들을 이제 조례에 담았다고 이렇게 보시면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도 아니고 그는 뭐 계속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지역 경제가 지금 어려운데 계속 뭐 지금만 해서는 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지역 경제가 살아야 같이 사는 게지. 일단은 조례는 뭐 긍정적으로 지금 앞으로 소상공인들이 뭐 지역 경제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하는 뭐 조례이기 만큼 좀 더 뭐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좀 챙겨 나가시고 또 우리가 그 아까 전에 보니까 우리가 잘 된 다지자체 창업 뭐 양산 그 잘 된 지자체는 잘 된 지자체에 좀 따라가서 좀 왜 뭐가 잘 되는지 보고 따라가서 좀 뭐 우리도 벤치마킹입니까 뭐 그런 걸 해서 좀 잘 될 수 있도록 상공인들이 좀 웃을 수 있도록 그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재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 조금 확인하는 부분 때문에 저 질문드립니다. 그 소상공인 보험이 지원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내년 2월에 시행하는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르면은 소상공인 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내지는 시행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또 그 안에는 소상공인 현황만 여건, 지원적 기본방향, 경영안정 성장에 관한 사항, 실태 뭐 이런 등이 법률에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지난해에는 도지사는 소상공인 보험이 경영왕 선정을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거제에서 하는 지원계획에 이게 과연 소상공인 현황민 여건, 지원정제 기본방향, 경영민 시설계획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져 있는 시행계획을 매년 하고 있느냐 아까 그와 같은 질문이었고요. 예, 예, 예. 두 번째로 또한 그 소상공인 보험이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해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지방사업 위임 사항이냐 또는 강제하는 내용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경상남도 조례에 따르면은 거기에는 경영 실태 즉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경영 실태에 대한 시점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아까 창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시행계획은 수립해야 한다라는 것이 나는 맞는 것 같다라는 의미고요. 두 번째, 아까 소상공인 연합회 직접적인 지원이 직접 지원하는 것은 법률과는 배치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자 그런데요, 소상공인 연합회는 우리가 임의기구가 아닙니다. 법률에서 정하고 법률에서 지원토록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소상공인 보험이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장 24조 소상공인연합의 설립이 운영 당국 여건을 맞춘 법인 조항 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그리고 55조에는 즉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설립할 수 있고 연합회는 당국의 사업을 한다 내용이 있고 또한 그 밑에 제25조 이에는 상공 육성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 소상공인 그러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창원에 관한 조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창원 자주 언급을 하셔서 하나만 더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원시의 조례에는 제23조 소상공인 단체 지원 시장은 건전한 소상공인 단체 활동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서 시장은 필요한 인력 경 예산을 범위 내에서 법 제25조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한
기도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연합회를 제가 이 조례에서 명시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지 않는 것, 시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에서 소상공인연합회를 직접적으로 뭐 여기 있는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게 배치된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거기 대해서 제가 예. 뒤에서부터 제가 한번 답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창원시 조례의 23조를 보면은 소상공인 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있고 우리 시 지금 이번 신설되는 제4조 2 소상공인 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이번 신설 그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가 된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단체 활동이나 사회대 지원할 수 있다는 건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예, 그는 이제 이렇게 창원시와 같이 마찬가지로 명시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도조례하고 지금 현재 이제 부분 있는 거 우리 위원님께서 이제 그 소상공인 그 저 그 보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이 기본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에 있어서 이렇게 쭉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하이한다. 예, 예. 강력시장 도지사는 또 하이한다. 이때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그래서 그 또 그렇게 시행계획 수립 하이한다고 해놓으면서. 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하는 부분을 이렇게 언급해 놨는데 지자체는 시행 계획에 대해서 의무 규정을 법률에서 안 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도조례상은 당연히 도에는 법률에서 하여한다고 해놨기 때문에 도조례는 의무 규정상에 따라서 뭐 갈 수 있다고 그리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이제 이게 만약에 지자체에게 이인데 의무 규정을 둔다면은 법률에도 특별시 강력시장만 둘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3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두어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임의 규정으로 이렇게 했다. 예, 저도 뭐 잠깐만 동의합니다. 그랬어요. 원칙적으로는 기본계획 이 내용들은 하여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게 맞다라는 기본적인 제 생각이 다만 의무 규정을 두지 않은 것에 따라서 시행할 수 있다라고도. 거기에서 뭐 법에 저촉되거나 위반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아까 저기 소상공인연합회 단체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거기 단체 지원한 내용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이 조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다만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 과정에서 이제 소상공인연합회 에 대한 지원 부분에 있어서 법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길래 그 내용을 제가 언급했을 뿐입니다. 지금 그 부분이 위원님 그 법률의 25조 2의 보조금 조항을 한번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 개발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있는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법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 25조 2 보조금 25조 2 보조금에 보면은 2항에 그러니까 예산을 보면 연합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2항을 보면은 보조할 수 있는데 보조를 하되 연합회 지회 운영 필요한 경비를 연합회를 통해서 지금 우리 시는 지회거든요. 사실은 지회인데 연합회를 통해서 간접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저기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비 일부 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연합회를 저는 중앙에 있는 연합회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이니까 지방에 있는 연합회로 저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에서 규정하는 부분은 우리 거제시급은 지회고 그다음에 이제 도가 연합회가 또 그 왜냐면 이게 법률상에서 이제 잠깐만 규정하는 용어는 잠깐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 과장님. 그 24조 24조 5항. 소상공인 보험 지원에 관한 법률 그 보고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연합회는 지역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혜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내용 25조 2에 2항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를 개발하기 위해 관할 구역에 있는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연합회를 통해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그 이게 조금 뭐 과장님 말씀이 조금 맞을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이거는 어떤 게 있냐면
그 말씀하신 것처럼 노재 의원님 말씀처럼 소상공인을 지원 육성하는 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합니다. 그 지방자치법 구조에 보면 지역 산업 육성, 뭐 중소기업 육성 이런 게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지원이 가능한데 상위법에 지금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연합회를 통해서 지회를 지원하라고 되기 때문에 이게 전문적인 용어로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법률이 먼저 규정한 그런 형태입니다.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법률 선점론이라고 하는데 법률에서 먼저 이걸 규정하고 있으면 우리가 조례로 규정하게 되면 이게 우리가 상위법에 위반하게 돼서 이게 집행부장이 제의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이게 만약에 이게 현행 법률이 고쳐지지 않으면 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 법 체계상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이라서 당연히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자치 사무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게 입법 논의 과정에서 연합회를 통해서 이게 가도록 이렇게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법률이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저희들이 이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최악의 경우에는 대법원에 제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효로 판단이 될 수가 있어서 이거는 연합회나 연합회 지혜를 통해 가지고 법률을 개정을 먼저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뭐 그런 점이 충분히 이해하고요. 아까 장원시 조례 예. 이런 부분들을 이제 또 언급하셨기 때문에 예, 내용을 제가 언급했다. 예, 뭐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 자체가 그 소상공인연합회나 지혜에 대한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것이 충분히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다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 연합회에서 의견 제출한 거 있지 않습니까?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예, 그렇습니다. 그 3조죠. 예, 안 3조 뭐 제출안 보면 소상공인 단체를 통하여 이렇게 경영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저희들은 조금 다르게 지금 이렇게 안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창원, 양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리는 없는 조항입니다. 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창원 양산입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김해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단체는 이에 대해 적극 협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왜 이런 조항이 나왔는지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7조 한번 보세요. 과장님. 7조 2항 한번 보시면 보고 계십니까? 예, 예, 예. 7조 2항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실태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뭐 도지사 소상공인 그 중간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관련이 없으니까 도지사,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된다. 그 3항에 또 보시면 예예 맞습니다. 예, 예.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은 실태 조사를 위하여 소상공인 진흥공단, 예, 예. 소상공인 관련 단체, 소상공인 관련 기관에 실태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이제 우리도 이런 조항을 소상공인연합회 지혜 그제 지혜에서 요청을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 단체가 전국 단위 단체에 위탁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저희들이 시장이 하고 그다음에 그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할 수 있으면 오히려 뭐 이게 그 우리 기초 단위에서는 이게 맞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하고 유사한 우리가 이렇게 조금 안을 좀 개정을 하면 뭐 양산이나 네, 뭐 네. 뭐 창원 그다음에 한 발짝 더 나와서 김해 같은 뭐 그런 형태의 조항이 들어오면 연합회 지혜에서 이제 요구하는 사항도 이렇게 좀 일부 담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요구를 하게 된 거는 이게 모법의 실태 조사에 전국 단위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이 조항 때문에 아마 이게 들어오지 않았나 제 추측은 뭐 그렇게 봅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는. 일단 뭐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반대 토론입니까? 찬성 토론입니까? 찬성 토론이시죠. 반대 토론을 해야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원안에 대해서 아까 그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다 공무원으로 하기보다는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 호선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좀 민관이 협치하는 의미가 더 깊다 해서 그렇게 수정을 했으면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원안에 대해서는 원안을 그렇게 수정하기를 예, 희망합니다. 예. 일단 그러면 반대 토론이시라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절차를 일단 이 여기서 이제 찬반 토론 없이 수정안 발의가 되면 저는 이제 수정안 발의를 수정하는 청 그러면 자세한 청해 때 한번 네네 알겠습니다. 주시고요. 네. 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간 시간 청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양희 의원의 반대 토론에서 정해 시간 중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며 이를 종합하고자 최양희 의원님께서 일부 조항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제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3항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의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를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의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11조의 2 구성 및 임기 제2항 부위원장은 소상공인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드리고 발의합니다. 최양희 의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명 이상의 찬성 의원이 있어야 됩니다. 최양희 의원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의원 계십니까? 예, 합니다. 예. 찬성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최양희 의원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3항, 안 제3조의 3항 필요한 경우에 소상공인의 경영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를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의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로 안 제11조 2 제2항 부위원장은 소상공인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양희 위원이 동의한 거제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Thank you.